자,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친구들은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요번에 CRS 전에도 한번 길렀었는데 그 친구들이 플라나디아랑 물버릇 때문에 이 치비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자 사육장, 가루 60cm 사육장, 이큰 사육장에 CRS를 키울 예정인데요. 50마리로 시작해서 1000마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1000마리 CRS를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는 수초와 여과력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자, 짜잔. 바로 이 사육장입니다. 지금 가루 60cm짜리 사육장이고요. 제가 미리 물을 잡는다고 우선은 시범삼아 한 마리를 넣어놨고 구피랑 호이를 깐지 거의 한 2주에서 3주 사이가 되었어요. 전체 바닥에 이제 모스를 까는 게제 목표인데요. 다 깔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스를 증식하는 방법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와, 이쁘죠? 이런 CRS를 많이 많이 넣고 싶어요. 아, 우선 준비한 거는 이게 아마 원로 모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로 모스, 그 다음에 모스볼, 그리고 이름 물을 수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세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원로 모스 종류들이 뭐 피시덴이나 불꽃 모스나 좀 다양하게 있어요. 뭐 리시아 등등 있는데 이 모스가 많아야지 번식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이거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필요한 거는요, 우선은 루바망 아니면은 이 모스를 잘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클립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 루바망 파이단지 가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실드를 필요하러 합니다. 뭐 색깔 검은색이나 초록 색깔 뭐 이런 걸 하면 그래도 티안 나고 이쁠 거예요. 모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금방 하긴 했어요. 이게 지금 모스를 만 원어치 사와서 지금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트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하트예요. 이거 잘하면 이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초 좀 심어 볼게요. 그 전에 여기 미리 제가 좀 심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 수초들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또 모스가 많이 자랄 거예요. 그러면 새우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우선은 이름 모를 수초. 참고로 여러분들이 물잡이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진짜 이번에는 좀 많이 했고요. 여과기는 조만간 하나, 스펀지 여과기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수주에 옮기기 전에 자, 50마리 정도 있거든요. 옮기기 전에 이제 물맛댐이랑 온도맛댐을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됩니다. 짧으면은 1시간인데, 저 같은 경우에 한 5시간? 아니, 반나절 하루 동안 할 때도 있어요. 이 친구들로 1000마리까지 키워볼 겁니다. 타이타닉 해야겠습니다, 타이타닉. 물맛댐을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수조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타이타닉 물맛댐. 자, 근데 여러분들 CRS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등급이 나뉘는데 저는 사실 등급보다는 그냥 번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 전에 있는 친구들이 번식도 꽤 많이 해가지고 여기 같이 섞어놨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자, 드디어
드디어 물맛댐, 온도맛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수초도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하늘을 보고 좀 자라났어요. 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게 붕 뜨더라고요. 나중에 좀 수초가 자라고 무거워지면 가라앉지 않을까 싶고요. 피덴스 수초를 추가로 이렇게 넣어 놓았고 여과기도 추가로 해서 여과기가 스펀지 여과기 3개나 했습니다. 이러면 여과력도 좋고 소일의 양도 적정하고 pH도 거의 6.5 정도 되니까 적정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한번 우리 친구들을, 이것도 이제 물말댐 할 때도 산소가 또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까지 해주는 배려까지 해줬거든요. 아마 잘 지낼 겁니다. 드디어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년에 1500마리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사육장이라 넣을게요. 이야, 들어가자. 우와. 이야, 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야, 너무 만족스럽다. 수초가 지금 자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초를 뜯는 모습도 기분이 좋은데요. 하나 더 넣었어요. 짜잔, 마리모. 마리모도 하나 넣어놨지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등급을 좀 많이 매기는데 아마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 높은 친구, 이 친구 있죠?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이 친구가 사쿠라인가? 뭐였죠? 하여튼 S가 두 개인가 세 개 정도 되는 등급이 높은 친구입니다. 지금 아직 작은 친구들이 있어서 나중에 크려면은 1, 2개월 정도 있어야겠지만 제 생각엔 한 3개월 안으로 폭 번식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치비들이 나중에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이 수초 있죠? 이거 수초를 많이 키워서 울창하게 이쪽 부근에다가 숲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치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많이 살기도 하고요. 소인에 기공이 많아요.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은데 거기 안에서 미생물들이 많은가 봐요. 이 친구들이 계속 뭔가 쪼아먹는 행동을 하죠. 이 친구들이 물속에 사는 바퀴벌레이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랑 CRS랑 맛이 똑같다던데 혹시 CRS 타? 어쨌든 간에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CRS 번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벤트 참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